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혁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대구 교육대학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학생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학기 안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영재 교육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영재들을 배우는 과학 수업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들어가 볼게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재라고 부릅니다. 영재들은 주로 과학, 수학,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가 만날 친구들은 과학 분야의 영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까요? 특별한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말 아침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늘 수업하는 강의실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강의실을 가득 메운 꼬마 과학자들. 흰색의 가운이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이들과 함께 배울 수업 내용은 무엇일까요? 귀엽고 멋지고 스마트한 친구들과 함께할 융합 수업의 주제. 여러분, 공개해 주세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전기와 자석을 이해하다입니다. 예, 오늘 수업의 주제는 전기와 자석, 그리고 전기와 자석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상들은 보통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전기 이해하기. 아이들이 생각하는 전기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기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기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씩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몇 명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봅시다.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는 도체라고 하고, 잘 흐르지 않는 물체는 부도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체의 예는 금속이고, 부도체의 예로는 나무가 있습니다. 전기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진 전자와 플러스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주변에서 전기현상을 이용한 것은 전기기관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기관차와 다른 기관차의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기기관차는 모터의 힘으로 운전되었는데 전기에너지를 끌어들여 모터를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전기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때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탈레스가 나무 송진이 굳어져 생긴 호박을 모피에 문지르다 가벼운 물체가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의 이름인 일렉트리시티는 그리스어로 호박을 의미하는 엘렉트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인류는 전기와 전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갔는데요. 1752년,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연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번개의 전기적 성질을 증명했고요. 프랑스의 물리학자 듀페는 전기는 양과 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799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는 볼타 전지라고 하는 화학 전지를 발명했으며, 1879년 미국의 에디슨이 전기로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자들이 발견한 전기와 관련된 현상들. 지금부터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전지 있죠? 전선도 있고 요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밝기의 변화가 없는지, 밝기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재료는 전선과 건전지, 그리고 전구입니다. 전류를 통하도록 먼저 회로를 구성하는데요. 전류가 연결됐다는 것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알 수 있죠.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두 가지인데요. 아이들은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렬 회로는 전지나 전구를 두 개 이상 연결할 때 회로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 전류가 한 길로 흐르는 회로를 말하는데요. 직렬 회로 구조는 모든 전기기구를 함께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지의 양에 따라 전기의 밝기가 쉽게 달라지고 어느 전선 한 곳이 끊어지면 기기 모두 작동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병렬 회로는 어떨까요? 병렬 회로는 전류가 통하는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회로 구조를 말하는데요. 병렬 회로 구조의 장점은 전기기기를 따로 통제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전기기기들을 동일한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통제가 어렵고 전선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회로 검사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직렬 회로에는요, 밝기가 더 밝아지니까 흥분하거나 그럴 때 확실하게 쓸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병렬 연결은요, 빛의 밝기가 여전하고 똑같고 또 길이가 오래 가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오래 쓸 수 있게 만들 때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전구 두 개를 사용해 볼까요? 동일한 회로 구조에서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불빛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지의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구를 한 개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의 불빛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면 모든 전구의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전구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구 한 개만 연결했을 때의 불빛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전구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도 나머지 전구는 꺼지지 않습니다. 방금 했었던 실험에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전구의 저항이 딱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이 반으로 안 나눠지고 그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다른 한쪽은 정말 밝게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전구의 밝기는 첫 번째에서 힘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더 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그게 힘이 딱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전부 똑같이 밝기가 나와요. 자석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도 자석 주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려서 그 자기장 모습을 확인하였듯이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기장 주변의 자기장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석이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모든 자석은 N극과 S극을 지니고 있죠. 자석은 둘로 나누어도 다시 N극과 S극을 띱니다. 그리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실험을 위한 재료는 여러 종류의 자석과 OHP 필름, 그리고 철가루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석 위에 OHP 필름을 올려두고 철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톡톡톡 필름을 두드리면 철가루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막대 자석의 자기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대 자석의 자기장은 자석의 끝부분인 N극과 S극 쪽이 세기 때문에 철가루가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원형 자석의 경우
N극과 S극이 양쪽의 면이기 때문에 넓은 면 쪽으로 자기장이 크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형태의 고무자석 자기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장이 가늘고 길게 줄무늬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석 실험을 하고 나니까 자석의 색에 따라서 철가루가 다르게 붙는 양을 알았고 또 약한 자석 위에 강한 자석을 붙였다 떼면 강한 자석의 자기력이 약한 자석의 자성을 바꾸어 놓아서 강한 자석을 붙였다 뗀 자리에 철가루가 더 많이 붙는 것도 새로 알았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전기회로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자석의 주변의 자기장 모양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력과 전기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패러데이가 사람들한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호모폴라 전동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폴라 전동기 만들기. 호모폴라 전동기는 자기력으로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장치인데요. 1821년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최초로 선보인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에나멜선을 20cm 정도 자른 후 가운데 부분과 양끝 부분을 사포로 이용해 표피를 벗겨냅니다. 다음엔 금속초 위에 자성이 매우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올리고 그 위에 건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포질을 마친 에나멜선을 가운데 부분을 구부려 중심을 잡고 건전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에나멜선 양끝은 자석과 전지에 닿지 않도록 살짝 구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기에서 손을 떼자 에나멜선이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됐다. 돌아간다. 아, 근데 또 안 돼. 됐다. 자석과 건전지를 붙여놓았을 뿐인데 힘차게 돌아가는 에나멜선. 호모폴라 전동기 속에 깃든 원리는 무엇일까요? 호모폴라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이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입니다. 호모폴라 전동기는 이 원리를 땄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호모폴라 전동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호모폴라 전동기의 원리는 자석과 전류의 만남에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는 미세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여기에 자석이 더해지면 전류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만나게 되죠. 이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물체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바로 이 전동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전동기의 원리를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와 자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의 법칙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반대로 자기장을 이용해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방금 얘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노이드 그 장치에 자석을 움직여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재료는 솔레노이드와 검류계, 그리고 자석입니다. 솔레노이드란 도선을 촘촘하게 감아놓은 원통형의 장치인데요. 솔레노이드 가운데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을 때 검류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자석이 코일 가운데로 접근하자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죠.
바로 전류가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N극을 솔레노이드 중심으로 넣었을 때는 검류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뺄 때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이고 S극을 솔레노이드 중심으로 넣었을 때 검류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뺄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체 주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지는 연결하지 않고 자석만 콜 가운데 넣었다 뺐다 했을 뿐인데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였죠. 콜 속에 자석을 넣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유도된 것입니다. 클립과 그다음에 자석, 그다음에 플라스틱 추가 있어요. 이 추들을 한번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보고 그 속도를 한번 측정해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다란 PVC관과 구리관 속에 재질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려 속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두 개의 관을 통과한 자석, 클립, 그리고 플라스틱 추의 낙하 속도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세 가지 물체, 구리, 플라스틱, 자석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PVC관에서는 동시에 떨어졌지만 구리관에서는 자석만 늦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VC관에선 거의 같은 속도로 떨어진 물체들. 하지만 구리관에선 자석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구리관을 통과한 자석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며 관 내부에 맴돌이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맴돌이 전류의 자기장이 자석의 이동을 방해한 것이죠. 이번에는 구리관 두 개에 한쪽에는 두 개의 자석을, 다른 한쪽에는 한 개의 자석을 동시에 떨어뜨려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속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자석의 세기와 관이 재질에 따른 속도, 자석의 속도의 변화를 과실로 세웠는데요. 그 결과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렸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눈으로 확인해 본 시간. 이렇게 전기와 자석을 주제로 한 오늘의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자기 유도 같은 어려운 말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항상 여기서 실험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 이 지식이 나중에 저를 더 발전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영재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영재들의 창의성을 갖다가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하루 동안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수업에 집중하는 자세가 마치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이나 장난감을 다룰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반짝이는 눈빛이 바로 과학의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즐거움이 쭉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